고구마사우루스의 공룡 이야기 9편. 사라진 한국의 공룡 울트라사우루스. 1973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처음으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공룡 화석에는 DGBU1973이라는 표본 번호가 붙어 세상에 공개되었으며 길이는 약 43cm의 단편적인 골격 화석이었다. 처음에 이 화석은 대퇴골이나 경골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당시 부산대학교 김학묵 교수는 오른쪽 척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울트라사우루스 탐니엔시스라는 학명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용남 박사에 의하여 울트라사우루스라고 명명된 DGBU1973의 운명이 뒤바뀐다. 먼저 DGBU1973은 오른쪽 척골이 아니라 상완골이었다. 그리고 화석이 너무나 단편적이기 때문에 학명을 부여할 만한 형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울트라사우루스 탐니엔시스라는 학명은 의문명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로써 울트라사우루스 탐니엔시스라는 공룡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 화석은 경북대학교에서 보관되다 현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상설전시로 전시되어 있다. 아직도 일부 도서에서는 울트라사우루스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공룡이라는 것을 알아두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용광류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대해 본다.